감독님 큐.
기도를 받은 것 같은데요. 예, 기도를 공주의 석상에 살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촘촘한 살인 아주 멋진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해본 적은 60년 전 초등학교 때 그 주일 학교에서 해본 경험이 전부입니다. 그래서 다소 그 좀 모자라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,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그 조금 전에 책에서 열심히 적었는데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저희들에게 지은 것, 먹을 것, 입을 것을 넉넉히 하여 주시고 자유의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하게 그 행동할 수 있는 오늘을 맞이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사실 제가 태어날 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이 보릿고개를 걱정할 만큼 대단히 어려웠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어디를 가나 풍요롭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. 부디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같은 풍요와 자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키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후세들이 더 발전하고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.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참 건강과 행복을 더욱 약속하여 주시고 또 가정마다 행운과 평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열심히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차가운 바람이 옆구리를 참 차갑게 하는 계절입니다. 이 같은 때에 옆구리의 따뜻함을 먹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전제하여 주셨으면 우리가 보다 행복한 삶 그리고 행복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같은 모든 점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인간사회에 그 참 이 신앙 또 종교를 통달하시는 천지신명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멘.